이제 여러 가지 병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가 면역성 질병,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쭉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천식이 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천식과 그다음에 과체중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건 다 강의를 하고 아직도 천식 그다음 비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 이 7번 염색체상에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 7번 염색체상에 당뇨병에 걸리는 이 유전자가 있는 그 염색체 같은 7번 염색체상에 보면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만에 과체중에 걸린다. 여기는 간질이다. 여기 나오는 당뇨병, 이 6번 염색체상에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여긴 당뇨병. 그런데 이게 당뇨병이라도 같은 당뇨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다르니까. 여기 있는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당뇨병이고, 이 성인 당뇨병, 어른들이 걸리는 당뇨병하고 달라요. 이 소아 당뇨병은 자가 면역성 질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 그런데 일단 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의 변질은 그 무슨 유전자냐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조금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운동을 안 하도 안 할 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지방 식사 때문에 피가, 그렇죠? 모세혈관이 피가 끈적하게 돼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리게 돼서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을 튀긴 음식 이런 거를 많이 잡시면 피가 끈적거려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이 적혈구, 이것들 적혈구들이죠. 이 적혈구들도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붙어버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피가 맑아질 때까지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이 제거될 때까지 그래서 피가 다시 맑아지면 이런 식으로 적혈구들이 다시 분리돼 가지고 혈관을 잘 통과하게 돼. 이렇게 되는 상태가 뭐가 좋아지는 상태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고지방 식사 또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하여튼 단백질 섭취가 또 너무 많이 된다. 그러나 주로 고지방과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질 때 우리가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지방으로 변화시켜요. 지방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간 세포나 우리 지방 세포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방이 간 세포에 이제 저장됐을 때 우리가 그걸 지방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방 저축이 간 세포 속에 너무 많이 되면 그 이제 지방간이 되면 지방간 지방이 너무 간 세포 많이 쌓여도 결국 간 세포들이 커지면서 서로 눌리고 이래 가지고 간 세포들이 죽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지방과, 그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에는, 이제 술도 들어갑니다. 알코올도, 몸 안에서는 당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과 당, 또는 탄수화물들이 너무 이제, 많이 섭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지방 세포에다가 쌓아둬요. 쌓아둬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부 비만이다, 살이 찐다 이런 것들은 다 지방 세포들 속에 지방 저장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막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이 세포핵 속에 이제 이렇게 유전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과식을 하거나, 과식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해도,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운동도 하지도 않고, 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지방을 자꾸 여기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방세포가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과체중이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이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쌓아뒀다가 지방을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이게 이제 지방이라고 합시다. 이 저장을 했다가 운동을 하면 이 지방을 내보내요. 그래서 여기 유전자들이 있는데 지방세포 안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 이 유전자를 렙틴 유전자라고 불러요. 렙틴. 렙틴은 영어로 이렇게 렙틴. 이라고 씁니다. 인이라는 단어의 인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이고, 렙트라는 말은 조금 이제 이게 라틴 말로서 영어로는 thin이란 말입니다. thin이 뭐예요? thin. 얇아. 말랐다. 얇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를
사이즈를 줄여주는 지방세포를 thin하게 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을 thin이라 그래요. 참 말랐다. 그럼 he's so thi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렙틴이라는 말은 이는 물질이고, 렙트는 thin이기 때문에 사람을 마르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렙틴. 그래서 근데 이 렙틴 유전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비만은 무슨 병일까?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걸까? 렙틴 유전자가 꺼지는 게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렙틴 유전자가, 이 렙틴이라는 물질, 즉, 지방세포 사이즈를 줄여서 마르게 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살만 찌고, 이제, 산만 찌고라는 말은,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더 뭐요? 많이 저장되고라는 말이죠. 살만 찌고, 살이 빠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물질은 살을 빼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살이 빠지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렙틴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살이 빠져. 왜? 렙틴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그렇죠. 렙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 렙틴 유전자가 켜져서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렙틴이라는 물질이 이 지방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면 지방세포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요? 생기를 받아야지. 결국은 생기하고 뉴스타트밖에 없어. 아시겠죠? 모든 병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지 말 것. 그렇죠? 그리고 뉴스타트를 할 것. 그 중에 뉴스타트 중에 특히 이 비만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운동.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이제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이 유전자 얘기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해줘야 돼. 이런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다. 당신이 이렇게 살이 찐 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쪘다 이거야.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옛날보다 덜 먹는데도 살이 찐다. 이게 이제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 즉,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이거를 환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 자, 이거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 무슨 짓을 해요? 굶어. 다이어트 한대. 여러분, 다이어트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 운동을 해야 돼.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아시겠죠?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이어트를 하면 우선 내가 안 먹으니까 우선 지방세포에 저장해놓은 저 지방을 어떻게 소비, 소모해서 일단 에너지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선적으로 강제적으로 지방을 어떻게 소모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아이고 이거 이상하게 오지 않던 뭐가 왔어요? 흉년이야. 음식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이제 지방세포 안에 가지고 있던 지방이라도 소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작아져서 살이 빠지는 건데 그거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필요가 있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 가지고 강제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이 렙틴 유전자들은 할 수 없이 지방을 뺏기는 거야. 그러면 렙틴 유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래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하는 겁니다. 렙틴 유전자가 느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야, 이때까지 이런 흉년이 온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흉년이 와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렙틴 유전자는 뭐라고 생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렙틴 유전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흉년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돼? 불안해.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 렙틴 유전자들이. 이제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굶고 있으면 할 수 없이 지방을 뺏겨주지만 앞으로 또 언제 이 흉년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올 흉년을 위하여 더 저장하자 지방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건강 문제는 철저히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진실로 다뤄야 되지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렙틴 유전자가 뭐가 되냐면 이 지방세포 전체가 더 뭐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자기 지방세포 안에 저장된 지방을 잘 내놓으려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비만 환자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이 지방세포는 이 렙틴 유전자는 아주 인색해지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게 뭐야? 뭐 물만 마신다 그랬었고, 주스만 먹는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심각한 지금 응급이야. 그러면 렙틴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더 꺼져. 그렇죠? 꺼져서 어떻게?
자기가 이때까지 저축해 놓은 지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굶어 보니까, 굶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사람이 굶으면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세포에 저장해 놓은 칼로리를 이제 할 수 없이 꺼내서 소모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칼로리를, 이 당분을 어디다가 또 저장하고 있냐고 하면, 근육세포에 저장하고 있어요. 근육세포에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도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근육이 저장하고 있던 글리코겐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육이, 그리고 너무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 왜냐하면 심지어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까지도 소모해가지고 에너지를 대용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도 강제로 빼앗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근육도 빠지게 안 빠지게. 근육이 빠져요. 자,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근육이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근육에서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모한다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그런데 그 근육이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칼로리를 태우는 공장, 그 근육이 줄어들어, 작아져. 그러면 칼로리 소모가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지는 거야. 자, 지방세포도 지방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지. 근육은 줄어져서 칼로리를 충분히 태울 수가 없는 사람 되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뀌면, 그 비만이라는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악화되죠. 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근육도 줄여버렸지. 지방세포도 뭐예요? 인색하게 만들어버렸지. 렙틴 유전자 꺼져갔지. 그리고 어쨌든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체중을 재보니까, 예를 들어서, 70kg였던 사람이 58kg가 됐어. 그러니까 몇 킬로가 줄었어요? 12킬로가 줄었어.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킬로가 줄었다. 와, 옷도 헐렁해지고 좋다고 난리야. 그럼 이제 그동안 드립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먹기 시작하지. 이때까지 지방세포는 뭐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먹기만 먹어봐라. 나는 다음 흉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뭐, 더 많이 저장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자, 70kg가 72, 58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 살 빠졌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먹기 시작해. 먹기 시작. 먹으니까, 이 58이 어떻게 되게? 렙틴 유전자가, 이제 먹기만 먹어봐라. 내가 지방을 뭐요? 더 지방세포 안에 저장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58kg가 절대 뭐요?
58kg까지 안 떨어지도록 할 거야. 그래가지고, 왜? 70kg 때는 58kg로 줄었으니까, 지금, 지방세포는 어떻게 하면 돼? 58kg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더 많이 저장해. 그래가지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한 달, 내지 두 달 되면, 이 여자가 74kg가 돼요. 응? 그래서 흉년이 오면 어떻게? 58kg까지는 안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왜? 지금 억울하지? 다이어트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70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한탕 한 달 하고 나니까 뭐요? 58kg로 줄었다가 이게 껑충 뛰어가지고 74kg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또 다이어트 하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이어트 시도할 때보다 살이 더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왜? 렙틴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빠져봐야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는 58kg까지 빠졌는데, 이제는 60, 빠지긴 빠졌는데 뭐예요? 62kg. 자, 이거를 70에서 58, 58에서 뭐요? 74, 74에서 뭐요? 62.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점점 체중이 올라. 그래서 다이어트를 반복한 사람치고 본래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보다 더 비만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요요 현상이라고 불러. 이런 어리석은 짓. 우리 몸은 합리적으로 해야 돼. 아하. 내가 이렇게 비만이 됐으면 무슨 문제구나? 내 생활 습관의 문제구나.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죠. 그 스트레스에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운동도 못했고 막 그동안에 막 밖에서 나가서 막 기름기 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자주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비만에 걸렸는데 그 원인을 해결해줘야지. 원인은 결국 이 렙틴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게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비만도 어떻게 하면 돼? 렙틴 유전자를 다시 켜면 돼. 그래서 절대로 흉년을 만들면 안 돼요. 이 다이어트하는 것이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하면 돼? 네, 맛있게 잘 먹고 과식하지 말고 결국은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뉴스타트를 하면 모두 켜져요. 렙틴 유전자가 켜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런 요요 현상도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뭐를 더 키워줘야 돼? 근육을 키워줘야 된다니까. 근육을. 아시겠죠? 그래서 근육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칼로리를 태우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에서 칼로리를 많이 태워.
그러니까 근육에서 지방을 많이 태워.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뉴 스타트를 하면. 체중을 재보면, 살이 안 빠졌어. 70kg, 뉴 스타트 시작할 때 70kg인데, 뉴 스타트를 열심히 하고, 한 두 달, 혹은 한 3개월, 열심히 하고, 체중을 재봤더니, 68kg. 야, 그러니까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요? 그래서 불평을 해. 요건 왜 그럴까? 그런데, 옷은 많이 헐렁해졌어. 왜 그럴까요? 체중은 거의 똑같은데, 사이즈는 줄어들었어. 체지방이 빠진다. 그렇지. 체지방은 빠졌지만, 뭐는? 근육은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근육이 무거워지니까 체지방 빠지는 것을 상쇄해가지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체지방이 점점 빠지면 결국 64kg가 됐다가 결국 60kg. 이게 이제 건강한 것. 건강하게 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본래 72, 예. 근육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리고 운동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고, 음식물 먹는 것도 고지방 식사가 아닌, 그런 건강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몸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을 빨리 태우는, 소모시키는, 그런 유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도 다 생기를 같이 받아서, 결국 아주 건강한 60kg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착실히 하면, 좀, 이 수치상으로는 빨리 안 빠져서 뭐 불평이 나올 듯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뭐를, 근육을 키우면서 점점 더 뭐요. 칼로리 소모하는 속도를 어떻게 점점 빨리 해주는 이런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스타트 안 하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굶어서 살 빼겠다, 이거는 이 우리 몸을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어떻게 무작배기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비만도 역시 뭐만 하면 된다? 뉴스타트 하면 된다. 이제 딱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식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1967년이었어. 1967년. 그때는 대한민국에 전식 환자 찾아보기 힘들었어. 응. 응.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67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군의관 생활, 해군 군의관 생활 3년을 마치고, 1970년에 미국을 갔어요. 1970년. 미국에 가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1967년 그 제가 졸업할 당시, 제가 군대 생활할 당시도
우리 한국에서 고기 얻어먹는 거 참 힘들었어요. 근데 막 미국 가니까 뭐요? 고기가 왜 그렇게 싸고 막,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말이에요. 의사들은 미국의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의사들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그, 막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동네 병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환자들을 처음 보는 곳을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오피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은 개인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이제 환자를 오피스에서 진료를 하다가, 그 오피스에서 만난 진료한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그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병원들이 잘못 보이면 돈 못 벌어. 그 의사들이 환자를 보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의사들 간에는 어느 병원이 참 이게 간호사들 대질도 좋고 또 대우도 잘해주고 서비스가 좋다, 환자들한테 잘해준다. 그러면 의사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병원으로 보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는 의사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예, 굽실굽실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입원을 내가 이제 환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그 병원으로 가서 입원시켜 놓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병원에 갔다 왔다 할 일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왔다 갔다 해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보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병원 측에서는 의사들을 잘 대접을 해. 그래서 의사 식당도 따로 만들고 막 그래서 막 거기서는 막 요리사도 데려다가 막 의사들 잘 먹여줘. 와, 여러분 한국서 그때 고기 얻어먹기도 한국서 그때는요. 그때 처음으로 종로에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생겼어. 그때 그 불고기 한일관 불고기 그러면 막 끝내줬죠. 근데 미국 가니까 막 이제 이건 근데 그 한일관에 1년에 한 뭐 많이 가면 두세 번? 예. 그 한일관에 간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 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니까 이게 매일 천국이야. 병원 식당에서 막 그래서 막 그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못 만났으면 정말 당뇨병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비만해지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또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져. 왜냐하면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T세포의 세포막이 약해져요. 그래서 T세포가 약해지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약하니까 매일매일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즉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이제 술 먹어.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손톱이 이렇게 손톱깎이로 깎으면 딱, 딱 소리가 나야 되잖아. 근데 손톱을 깎는데도 소리가 안 나. 어떻게 된 거예요, 손톱이? 손톱이 부들부들해. 그래가지고 손톱을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찢어져. 그러면서 제 몸에 이상한 현상이 자꾸 생겨. 왜냐면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거를 차를, 이제, 차를 타려고, 옛날엔, 요즘 뭐 이렇게 뭐 차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지만은, 옛날엔 열쇠 가지고 열었잖아요. 그 열쇠를 끼우면,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런 분들 계시죠? 그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정전기가 막, 그러면서 손톱도 그렇게 약해지고, 겉으로는 보기 좋더라고. 살이 쪄가지고, 근데 그 살찌면서 건강 상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약해지니까, 제가 한국에 그 대학병원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내가 4년 동안 의과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는 천식에 내가 걸린 거예요. 그럼 천식의 근본적 원인은 뭐냐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 그러니까, 미국 가서 잘 먹는다, 그리고 막 거기서 막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먹을 때는 꼭 천국 기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우유도 막 너무 맛있어서 많이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영양 과잉이 되는 거야. 몸에 좋은 거라 그랬어 하면서. 그러니까 영양 과잉이 돼도 생기를 잘 못 받잖아. 그렇죠? 절제를 해야지. 적당하게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꾸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 이제 암세포도 잘 못 죽이지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몸이 아주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면역력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재채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이게 이제 뭐예요? 알레르기성 비염이야. 그래서 이제 눈도 자꾸 가렵고, 그건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꽃가루. 그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그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는 뭐 겨울도 겨울 같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꽃 피는 데가 캘리포니아니까. 그러니까 꽃가루는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채기 하지. 근데 나중에는 기침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기관지 천식의 시초야. 근데 기침을 하는데, 한참 기침하고 나면, 숨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되냐면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기관지가 오므러들어. 왜 기관지가 오므러들냐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기 중에 있는 꽃가루가 많잖아. 그것이 그 꽃가루를 내가 너무 이렇게 흡입을 하면 내 몸 안에서는 이 꽃가루들이 다 이 단백질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도 이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꽃가루 단백질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인식을 해? 응, 박테리아 들어온다. 바이러스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과거에는 왜? 과거에는 그래도 내 면역력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그런 과잉 반응, 재채기나 기침이나 뭐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고 이런 과잉 반응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 T세포들이 든든하니까, 강하니까, 니네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 들어와. 들어오면 내가 조용하게 너희들 들어오면 안에서 뭐예요? 처치해버릴 거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그래서 과잉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조금만 들어와도 뭐예요? 과잉 반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유도도 한 4단 되고 그러면 예민해요, 안 해요? 예민할 거 하나도 없어. 뭐 깡패들이 뭐 툭 치고 가도 막 예민하게 반응 안 해. 까불면 뭐예요? 내가 강하니까 그냥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툭 치면 난리를 친다고. 그 이제 겁이 많은 개가 많이 짖듯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잉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내 면역력이 약하면 내 몸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을 알레르기성 체질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레르기란 말이 여러분, 이게 이제 과잉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면역력이 어떻게 지금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한국서는 그래도 뭐, 여러분, 제가 술을 좋아했지만은, 고기를 좋아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중위로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 중이 돼봐야 한 달에 고기 못 사 먹어. 중이 월급에 그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그 당시에는 뭐 고기 조금 들어가고 국물에서 소고기 냄새만 나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계란 하나 풀고 뭐 이래가지고. 생각나네. 그 제가 진해에서 해군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 거기 그 식당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 수복장 전골. 월급 타서 전골 먹는 날이 이게 이제 그렇게 미국 가서 막 고기를 왕창 먹게 됐으니까, 그리고 막 술도 막, 양주 막, 한국서는 손도 못 대던 양주 막, 싸잖아. 그렇게 먹게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더 오래 가면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병에 다 걸리게 돼 있어. 자,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심하면
유전자가 빨리 꺼지니까 병이 더 빨리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내과 의사로서 이제 내과 뭐라 그래요? 전공의를 끝나고 이제 내과 전공의 생활을 끝나고 나면 이제 내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 아시겠죠? 뭐 소화기 내과, 심장 내과, 뭐 이런 신경 내과. 내과는 내과인데 각 분야에 이제 또 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 난 딸인데 첫 딸이 또 천식이야.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이게 신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가지고 자기 안 믿는다고 딸하고 나한테 이 천식을 줘가지고 이제 얼음장을 놓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다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가 또 천식이니까 자 나는 천식 알레르기를 전공해야 되겠다. 그 전공을 해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천식에 걸린다는 것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왜 약해졌는지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그런데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 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술은 자꾸 마시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천식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천식이 낫는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은 없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생기와 기본 여건, 곧 뉴 스타트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때 생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는 의사였어. 그러다가, 제가, 암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암 공황장애. 암, 내가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오늘 소화가 잘 안 되네. 이거 위암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암에 대하여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그 이제 어떤 날은 밤에 불 끄고 이제 자려고 불 탁 끄면 그때부터 암 공포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내가 이상한 인간이 됐어. 옛날에는 그런 공포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모자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공포증에 걸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무서운데 어떡해? 그래서 그런데 이 공포증은 뭐 어느 과에 속하는 거예요? 의사로 치면 정신과야. 내가 정신과 병에 걸린 거야. 그럼 정신과 의사를 내가 내 친구들이 정신과 하는 의사가 있는데. 정신과 그 친구를 만나봐야 뭐요? 안정제다. 안정제밖에 없어. 그 공포증이 낫지 않아. 공포증은 왜 생겨요? 이 얘기했잖아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은 어디로 들어간다? 뇌로 들어간다. 뇌에 들어가서 뭐를 변화시킨다? 뇌파를 변화시킨다. 이 뇌파가 우리 몸 전체를 흐를 때 뭐가 된다?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이 알파파로서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줄 때 이때 유전자는 회복한다. 그런데 이 뇌파가 베타파가 되면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되고, 이 베타파가 유전자에 작용하면 유전자가 자꾸 꺼져. 그리고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알파파는 뇌 속으로 어떤 뜻이 들어올 때 알파파가 된다? 진선미. 정말 옳은 얘기다. 진리다. 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미, 와, 아름답다. 이거를 다 섞으면, 진선미를 섞으면 뭐가 돼? 사랑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사랑이라는 뜻을 이 마음이라는 그릇, 마음이라는 그릇에 진선미 사랑의 뜻을 담으면 뇌파가 뭐요? 알파파가 된다. 자, 그래서 이쪽은 진선미 곧 뭐예요? 사랑을 사랑의 뜻을 내 마음 속에 가지면. 베타파이든 내 뇌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로 변한다. 그렇죠. 그런데 진선미 이건 이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무슨 뜻이 들어올 수 있다? 진선미가 아닌 뭐요? 거짓. 아, 그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되면 화가 나는, 화를 내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베타파로 변한다. 그래서 거짓. 그 다음에 뭐요? 선 대신에 뭐요? 악. 이야,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그 자식. 진짜로 나쁜 놈이네. 그럼 베타파가 돼버려. 악.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요? 더럽고 하니까 온 새끼야. 그럼 내 뇌파가 베타파가 돼버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차 있고 증오심이 차 있고 시간만 나서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그 더러운 새끼 생각이 나고 그 내가 미워하는 놈들의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되면 맨날 나의 뇌파는 베타파가 지배할 거야. 그 뇌파가 베타파가 되고, 예, 그러면서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되면 이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 베타파를 아주 싫어해. 그러면서 켜져야 될 유전자도 안 켜지고, 복구되어야 될 유전자도 뭐예요? 복구가 잘 안 되고, 켜져야 될 유전자도 자꾸 꺼지기만 하고. 이래서 내가 점점 유전자가 변질되면서 병만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되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알파파를 받아야 된다. 알파파는 진선미 이쪽 거짓 악 그다음에 뭐 더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진선미 이걸 이 진선미로부터 오는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 생기라고 부른다. 이 생기가 들어올 때 알파파가 된다. 그런데 이 거짓, 그렇죠? 악하고 더럽고 아니 곱고 이놈 새끼. 이거는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나를 베타파로 만들면 유전자만 자꾸 변질되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어떻게 죽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살린다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생명 에너지 생기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뭐요? 나를 뭐요? 죽이는 기가 들어온다. 죽이는 기를 사기라고도 하고 또는 살기라고도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런 이 원리를 파악을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스타트는 어떻게 우리가 알파파를 유지하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거예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이 뜻이 바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쪽 뜻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반대편 뜻을 사기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 뜻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처음 가가지고는 영어도 서툴고 그 당시 영어 실력이란 게 이건 엉망이었어. 1907 이거는 엉망이었어요.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는 영어를 참 잘 가르쳐 줬어요. 미국인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꽤 영어를 잘 배웠다고 하는데도 일단 미국 가서 말을 하려니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줄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그러면서 막 고기도 막 대박 그러면서 먹고 햄버거에다가 막 그다음에 막 양주에다가 제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술이 있었는데 조니 워커 블랙 레이블. 조니 워커 블랙 레이블에다가 이제 보드카를 좋아했어요. 제가 보드카. 러시아 감자술. 보드카. 아, 그 보드카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T세포가 막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다 고기 먹고 막 하니까 손톱도 그 모양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몸에 있던 병이 15가지가 됐어.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 검사를 자세히 해봤더라면 아마 당뇨에도 걸려 있을 수가 있었어. 당뇨에 안 걸릴 수가 없는 식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정신꺼증 뭐예요. 저는 공포증 뭐 이래 사는 근데 요즘 병명이 이제 이런 병명 있잖아요. 옛날에 없었던 병명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은 어떤 병이요?
한번 화가 나면 이게 뭐요? 조절이 안 돼. 그렇죠. 끝까지 뭐야? 막 볼장 보는 거야. 그래봐야 나도 잡혀 들어가는데. 근데 안 그럴 수가 없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야. 지금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에 참 많아요. 그 이 사람들은 누가 겁나? 자기가 자기에게 겁나?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수도 없고, 뭐 하는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 공황 장애는 뭐예요? 공황 장애는 두려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몰려오면,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막,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된 거요? 쪼다가 된 거야. 옛날에는, 뭐 좀 무서워. 마음을 차분하게 갖자. 그러면 조절이 됐잖아. 분노도 뭐예요? 조절이 됐어. 이제 안 되는 거야. 조절 장애가 요즘 심해요. 그 저는 암에 대한 공황 장애가 걸렸어.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영 형편없이 쪼다가 돼 버렸어. 내가 이렇게 암이란 병 가지고 맨날 배를 이렇게 먼저 간암 뭐 위암 뭐 췌장암 뭐 이래 쌓고 그래서 밤에 어쩌다 잠이 좀 들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수술하는 꿈 꾸고 그 식은땀 쫙 흘리고 사람이 영 보품없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병이 많이 생겨서 유전자가 막 꺼지니까 그 당시에는 머리가 막 머리털이 빠지더라고. 탈모증에 걸렸어. 그 당시 나이가 서른밖에 안 됐는데 막 그다음에 뭐 신경성 대장염, 역류성 식도염, 뭐 기관지 전식, 십이지장 궤양, 뭐 만성 소화 불량, 뭐 그리고 뭐 변비, 뭐 그리고 신경성 대장염 이래가지고 다 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예요? 뭐 치질까지 이제 그 발에 곰팡이 무좀까지 세 보니까 15가지 병이 있어. 그래서 맨날 약 먹는 거야. 거기다 만성 축농증, 이 동공 이게 맨날 골마서. 여러분. 그래서 항생제 매일 먹죠. 아스피린, 타이레놀, 뭐 진통제 맨날 먹죠.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맨날 먹지. 막 이래서 약 먹는 종류도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그 암 공황 장애 때문에 진짜 이게 암담화돼요. 내가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 뭐 암이면 그래, 검사해보고, 그럼 치료받아야지, 뭐.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결심을 해서 마음을 담담하게 갖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조절 장애야. 제가 그거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은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진선미 사랑은 누구 쪽이요? 하사랑님 쪽이야.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이런 뜻을 넣어주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살기를 품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렇죠.
분노하게 하고 증오심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증오심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유전자를 자꾸 꺼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에너지 그것이 사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령이라 그런데 그래서 이쪽으로는 생명적인 영적 에너지 이쪽에서는 뭐예요? 사망적 나를 죽이는 사망적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런 사망적 영적 에너지는 결국은 누가 주는 거다? 악한 영들이 주는 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하도 이제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전처의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한국에 이제 처가에다가 이제 연락 편지를 한 거야. 이 서방이 이게 영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무남 동녀 외동 딸인데 사위가 뭐예요? 그 모양 그 꼴이 돼 가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처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장모 그 당시 장모님이 청량리 뒷골목으로 갔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이게 애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군은 누구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잡신이야. 잡신 들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무당님들이 만들어준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고 주머니 안에 그거를 가지고 댕기면 애군이 안 묻는다. 뭐 이런 식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하나님하고 그놈 귀신들이야. 그런데 이제 귀신보다는 하나님은 조금 뭐요?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하여튼 막 그 신자 붙은 것들은 뭐요? 나는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그런 공황장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뭐예요? 그 뭐 부적이 딱 왔는데 그런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건 막 그냥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는 성질인데 그 못 찍겠더라고.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이런 사람도 아무리 똑똑해도 공포 앞에는 꼼짝 못 하겠더라. 공황 앞에는 꼼짝 못 해. 이거를 찢어서 암 걸릴 바에는 안 찍고 그래서 내가 안 찢었다고 내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꼴불견이야 어쩌다가 이 인간이 이 꼴이 됐나 말이야 그러나 할 수 없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이제 지갑 안에 넣고 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최신형 벤츠를 몰고
최신형 뭐요? 현대의학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참 비참했어요, 내 마음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또 그래서 한 며칠,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가 이제는 암공황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대한 존경심이 싹 없어져 버렸어. 나도 결국은 뭐요? 무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수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우리 그 오피스에 병원에 어떤 한국 사람 목사님이 찾아왔어. 전도하러 왔대. 그 저는 전도 같은 게 딱 질색이거든. 그래서 목사님이십니까? 가세요. 저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내가 6년을 댕겨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이니까 전도할 생각 말고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싸늘하게 막 꺼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여기다 성경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 놓고 가봐야 제가 쓰레기통에 쳐놓습니다. 가지고 꺼지세요. 근데 목사님 그대로 놓고 갔어.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에 성경책을 쳐넣으려고 턱 들고 쓰레기통을 열려고 그러니까 못 쳐넣겠어. 이거 쳐넣었다가 안 그리면 어떡해.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더라고. 이 잘난 놈이 내가 나를 얼마나 잘난 놈으로 내가 알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잘난 놈이 이렇게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그 완전히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바닥으로 뭐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부적이냐? 아니, 뭐라도 내가 의존을 해야 되겠더라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 부적이냐? 성경이냐? 딱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안 상해도 돼. 그렇죠? 왜, 뭐, 성경 믿는 의사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성령으로 하자. 성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근데, 부적을 버려야 되는데, 부적도 못 버리겠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을까? 참 웃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유는 그 연세대학 댕길 때 그렇게 믿으라고 채플 시간 뭐 안 출석 안 하면 뭐 졸업 못 한다 그랬어도 아 웃기지 마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기만 하다면. 나는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부적보다는 귀신보다는 안 낫나.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거다는 것만 내가 알면 하나님을 믿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더 문제가 복잡해져.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괜히 헷갈리기만 하겠어. 그, 이게 알아볼 길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대답을 믿을 것이냐. 그것도 문제야. 야, 큰일 났네. 네. 여러분, 그래서, 야, 이 큰일이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알 길이 없네. 여러분, 그때, 번쩍한 생각이 들었어. 네.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런데 번쩍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데 왜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봅나? 하고 내 혼자서 또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 있는 거고, 대답을 안 하면 뭐예요? 없는 거다. 와, 그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 내가. 왜? 있어야만 이놈의 부적으로부터 해방이 돼. 그렇잖아요. 이 부적 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내 자신에게 격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네.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당신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줄 리가 뭐요? 그렇게 진실하게 지금 이제 물어보는데도 하나님이 있으면서 대답 안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네, 정말. 물어보자.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물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책상 위에 놓고 제가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있으면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있다는 것을 저한테 확신시키면 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뉴스타트 의사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일생일대의 기도. 제가 이때까지 한 기도 중에 뭐예요? 가장 절실한 기도를 했어. 있으면 있다는 것을 저한테 확신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꽤 늦었어. 이제 빨리 퇴근할 때 됐고, 집에서는, 마누라하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지금, 근데 벌써 뭐, 한 7시, 막 이렇게 됐어. 7시. 그래서 제가, 3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분 안에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안에 답변이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제. 시계를 보고. 5분. 15분. 대답이 없어. 20분. 25분. 29분. 30분. 대답 없어. 와, 이거 큰일 났대요. 그럼 내가 뭐예요? 이 부적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암담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암담하고 그래서 논 성경책을 적게 열어봤어. 아무데나 뭐 성경에 무슨 말이 써있는지도 모르면서 적게 열어봤어. 열어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창세 9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950년을 950살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딱 펴 보는 순간 제가 옛날 고3 때 생각이 쫙 그 잊어버렸던 생각이 번쩍하고 기억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 고3 때. 고3 때 이제 뭐 서울대학 가는 친구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는 과외 공부란 게 없어. 그러니까 친한 애들끼리 뭐예요?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 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세 명이 사라져 버렸어. 학교를 안 오는 거야. 공부하러도 안 오고 우리 집에. 그래서 한 달간을 학교를 안 와. 공부 잘하는 놈들인데, 다 서울 법대 간다 이래서 하던 놈들. 그래서 한 달 후에 탁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탁 눈이 그냥 반들반들 해가지고, 탁 나타났는데, 손에 뭐 책을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야, 마,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진리를 발견했대. 이 친구들이 어디 갔냐면 문선명이한테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 학교, 고등학교 그 바로 밑에 문선명이가 부산에서 시작했어. 그 본부가 있었어. 그 앞을 지나다니다가 가다가 어쩌고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세뇌 교육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진리를 파괴했대. 그래? 뭐가 진리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한 친구가 가진 책을 탁 내비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이야. 이게 진리라고? 그랬대. 야, 인마, 너희들을 진리를 찾는다고 갔으면 나도 데리고 가야지. 왜 너희들만 갔냐? 그랬더니, 너는 하도 꼬장꼬장 해가지고 골치 아플까봐 자기들만 갔대. 자기들 가보니까 전 진짜 이 진리래. 그래. 그래서 제가 아무 데나 탁 폈어. 제가 편 곳이 바로 거기를 핀 거야. 그때 핀 바로 그곳을 펴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쇼킹할 수밖에.
갑자기 그 고3 때 그때 생각이 쫙 나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뭐를 봤냐면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는 그 성경절을 딱 본 거야, 내가. 그때도 그거 봤고 지금도 그거를 본 거야. 그러면서 제가 왜 놀랬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 왜 놀랐냐면 그 고3 때 그때는 950년을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는 말을 내가 읽고 어떻게 했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쳐놔. 야, 너희들 이게 진리라고 믿냐?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는데 미쳤네 이것들이. 꺼져. 그래서 그때로부터 끝났어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대학 안 갔어. 그때부터 입시 공부 중단하고, 그 교단 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 그런데 걔네들이 뭐예요? 세월이 갈수록 다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속았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뭐예요? 그 봐, 하나님이란 건 없다고. 그 걔네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예요? 아주 철저히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랬겠어? 오늘 30분 끝나고 딱 보니까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다. 왜 놀랄게?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내가 변해 있어. 그때는 뭐예요? 950년을 한 인간이 950년을 살았다. 우기지 마. 미쳤어. 그리고 두 말 할 것도 없이 성경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쳐넣는데 내가 똑같은 성경절을 보고서도 이 성경을 쓰레기통에 안 쳐넣는 나야. 안 쳐넣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그래, 그 당시는 그랬을는지도 모르지. 그게 저한테는 무엇으로 받아졌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 왕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너희들 미쳤구나라는 극좌의 이상구가 어떻게 돼서 이제는 우파 쪽으로 상당히 가가지고 이제 중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꼴통처럼 그렇게 내 고집만 세우던 내가 상당히 뭐요? 중도로 양보시킨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야! 아. 와, 그 순간에요. 와,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바꿔놨어. 나를 벌써 바꿔놨는데, 30분 안에 바꿔놨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실망을 하면서 내가 바뀌었네. 그 순간에요. 제가 막, 해방이야. 그렇죠? 귀신으로부터 해방.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러고 지갑을 꺼내서 부적을 팍 찢어서 쓰레기통에 팍 처박아 버렸어. 아시겠죠? 그 순간부터 암 공황 장애가 싹 사라졌다니까. 유전자가 팍 켜진 거야. 엔도르핀 유전자 세로톤 다 켜진 거야. 예.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까 제가 우울증 비슷하게 막 공황장애가 온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뉴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고
예. 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던 천식이니 15가지 병들이 뭐요? 역류성 식도염이니 뭐 관절염이니 예. 네. 이런 병이 싹 한 8개월 한 1년 만에 그 병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비만, 천식, 당뇨, 암,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은 결국은 생기의 기본 여건. 한마디로 하면 뭘 하면 돼? 예? 네? 그렇게 긴 소리로 잔소리 할 거 없이 한마디로 줄이면 New Start다. 한마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잖아도 약으로 병 고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 신뢰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항상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거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증세 치료밖에 안 되잖아. 원인이 해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뇨약도 고혈압약도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어? 하든 역시 그 나를 내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팍 켜주시고 그 참 힘들은 고통스러웠던 공황장애로부터 어떻게 다 해방시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15가지의 병들이 다 결국은 없어져 버렸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여러분, 80살이, 81살이 넘어도 이렇게 뭐예요? 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병났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